안녕하세요. 제이동차입니다. 오늘은 베뉴 차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평 살고 있는 27살 베뉴 차주 제이동차 친구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베뉴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아시죠. 네 그러면 차량 구입 가격과 보험비 그리고 한달 유지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네이 차량은 베뉴는 트림이 스마트, 모던, 플럭스 총세개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어, 제 차량의 경우는 그 깡통인 네. 어, 스마트 트림에 어, 모던 초이스 1,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루프 옵션까지 해서 1,800만 원 정도 나온 차량이고요. 네. 보험비는 제가 아버지께서 운전 경력이 좀 있으신데 아버지 밑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번에 80만 6천 원, 네, 80만 6천 원그 음. 정도 나왔고 한달 유지비는 뭐 자동차세나 보험비 같은 거는 1년 납으로한 번에 내고. 네. 그다음에 이 차는 기름 넣으면은 만 원에 백키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 원에 백키로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십만 원. 제가 한 달에 한 이천 키로안 되게 네. 타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이십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가고 뭐 소모품으로 들어간 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16,000km 달렸는데 네. 그동안 엔진 오일 말고는 네. 네,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한 달에 한 2,000km 정도 탄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 연비는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공인 연비로는 13.3에서 13.7 나오는데 네. 제가 실제로 운행했을 때는 시내에서 이제 좀 도시 막힌 그런 곳에서는 11, 12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좀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십칠, 십팔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이십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 이십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차 처음 샀던 초기에 약간 길들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쌩쌩할 때 네. 최고 기록으로 이십사까지는 찍어봤는데 그 뒤로는 그 기록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 요 연비가 들어보니까 뭐 완전 하이브리드네요 거의 연비가 엄청 좋네요. <laughs> 와 확실히 이게 연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비 좋은 게 장점이 될것 같은데 연비... 장점으로 한번 그렇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체가 작기 때문에 주차할 때 되게 편한 건 있어요. 물론 경차만큼은 아니지만 뭐 골목에 잠깐 주차를 하고 뭐 음식을 받아와야 된다던가 네. 뭐 치킨을 시켰을 때 아니면 아파트 살다 보면 주차장이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네. 지하 주차장이 늦게 들어가면 꽉 차가지고 맞아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애매한 위치에 정말 구석에 네. 한 자리 정도 있는데 맞아요. 큰 차들은 들어가기 어려울 때 음. 그럴 때 조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음.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그 외적으로는 좀 동글동글한 귀여운 네. 외모 이게 좀 여성분들에게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떤 고민하는 요소로 가점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애가 차는 작지만은 어 차박까진 아니지만 네. 차박에 준하는 네. 어떤 우리가 바다에 가서 잠깐 음. 누워서 쉰다든지 잠깐 두명 정도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네. 이 정도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네. 열을 폴딩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넓거든요. 네. 네, 아까 제가 폴딩 시트를 한번 접어봤는데 한 146cm 정도, 한 150cm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150cm. 이게 네 최대 그리고 최대 더 당기면은 이 앞좌석까지 더 당기면은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 160, 그쵸? 170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간을 좀 채우고 하면은 여성 남성분 이렇게 해서 조금 커플끼리는 차박 아, 네 간단하게 완전 뭐긴 차박이나 혹은 뭐 일박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어좀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서 아무래도 네. 또 예. 네. 그 차량이 전포이 이렇게 넓은 차가 아니라서 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누워서 자기에는 조금 힘든 면은 있지만은 네.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이 가게 되면은 <laughs> 보통 이제 그냥 각자 이렇게 자지 않고 네. 이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예 네, 네, 그렇게 소원인가? 아 그쵸, 네. 그쵸 그쵸 폭은 어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아, 있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여행이 아. 될수 있는 또 이어서 장점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소형 SUV지만 그래도 나름 SUV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격대의 세단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전고가 높아요. 음. 전고가 높다는 게 사회 초년생 분들은 운전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네. 경력이 얼마 안 되신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기에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편이 음. 운전할 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비슷한 가격대의 차들에 비해서 좀더 개방감 있는 운전이라고 할까요? 네. 좀더 편안하게 어, 운전할 수 있다, 좀더 넓게 폭을 넓게 볼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단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네. 저희가 차선 변경할 일이 참 많은데 음, 특히나 막히는 도로에서 차선을 좀 급히 바꿔야 될 때. 네. 차가 작아서 그런 건지 뭐제 자격지심인지는 아, 몰라도 네. 어, 좀잘안 비켜주는 그런 음, 경우가 네. 종종 있어요 같은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도 뭐 뒤에서 하이빔을 쏜다든지 네. 그게 뭐 작은 차에 차주가 느끼는 자격지심일 아. <laughs>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잘안 껴주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베뉴를 운전하시기에 네. 공간이 이제 막 작고 부족한 차는 아니지만 네.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 덩치가 음. 좀 있으시다면 다소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느낀 단점은 이 핸들이 있잖아요. 네. 핸들 열선, 제가 네. 소위 말하는 핸다. 핸따. 네. 핸다가 핸들 핸들 뒤쪽으로, 핸들 뒤쪽으로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면 핸들에 있는 버튼 때문에 네. 그 핸다 버튼이 뒤에 있는 버튼이 잘 보이지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살짝 이렇게 봐야 한다든지 아 아니면은 핸들을 조금 돌려서 공간을 네. 만들어서 아 여기 썼지 하고 해야 된다든지 아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고개를 옆으로 숙여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 이게 주행하는 네. 도중에는 그러면 은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핸들의 위치를 위 아래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위치에서는. 이 휀터 버튼이 잘안 보인다 어...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이거는 좀그 위치가 좀 너무 위험한 위치 있지 않나 아, 이 가운데다가 해줬으면 위치를 아, 이 그러면, 버튼을 그러면... 가운데다 쳐 있다면 사실 그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 저, 조금 편하게 더 네. 이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네. 사실 이거는 비단 핸터 버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선 유지 버튼이나 뭐 음. 여,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안 보여요 그 뒤에 있는 버튼들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게좀 불편합니다 음. 네. 이어서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 열을 폴딩할 때 아까 해보셨을 거예요 이 열을 네. 폴딩할 때 안전벨트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폴딩을 한 다음에 안전벨트를 뒤에다가 걸어야 하는데 네. 이 과정이 좀 너무 어. 번거롭고 네. 또 그냥 제가 깜빡하고 안전벨트가 뒤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좌석을 올릴 때가 있어요. 응. 그러면은 이 안전벨트 부분이 좀 좌석 뒤에 있는 빈 공간하고 맞물려서 찝힌다. 아까 제가 폴딩 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 시트를 접었을 때이 안전벨트가 있다 보니까 얘를 안전벨트를 또빼 가지고 다시 이 고정을 해 놓고 아, 뭐 네, 이런 네. 과정이 너무 네. 어, 복잡하고 네. 그 안전벨트가 다 찝혀 가지고 더 이렇게 해졌더라고요. 그 어... 지금 차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 홀딩 시트를 뭐 여러 번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 그렇죠. 이 그렇게 찝힌 경우를 보니까 차주로서 되게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다음에 팔려고 제가 할때 감가 사유가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문제가 안전벨트가 한번 찝혀서 그쪽이 해지면 네. 그 오리 나간다고 그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실이 계속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되게 보기가 어.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재피다 보면은 안전적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벤유가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타는 차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이 그렇게 막 돈이 이렇게 여유가 네. 많거나 하지 한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벤유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데 지금 제차 같은 이 스마트 트림의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차인데도 좀 옛날 차처럼 이렇게 스마트 버튼으로 시동을 음 걷는 게 아니라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 그런 방식이라 조금 가오가 <laughs> 상한다? 아 조금 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급에서 기대하면 안 되지만 시트 조절하는 것들이 네.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드르륵 아 그쵸 아, 그렇게 그렇죠. 드르륵 네 그거인 게쭉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바랄 수는 없겠죠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겠죠 어 그쵸 근데 이런 사소한 조금 조금 하나의 이런 배려들이 사실 운전자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런 너무 원가 절감 당연히 소형차고 물론 뭐 저렴한 비교적 저렴한 차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옵션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아유. 완전 경차도 아닌데 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튜닝한 곳이 있으신가요? 어,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튜닝은 한 곳이 없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은 이게 플럭스 트림에서만 나오는 전면부 그릴이랑 네. 또그휠 17인치 타이어가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살 때는 뭐 신경이 안 쓰이다가 가끔 지나가다가 풀옵션 아. <laughs> 그 플럭스 베뉴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그릴하고 1 7 인치 그 휠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할걸 싶다가도 가격 생각하면은 또못 하게 되고 튜닝은 한 곳이 없지만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 차주들만 아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베뉴의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아, 분들은 맞아요. 무슨 휠뭐 그런 릴 이런 차이를 잘못 느낄 텐데 그냥 베뉴 그렇죠. 뭐 그릴이 뭐 다르고 이런 걸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그베뉴 차주분들만 딱 그런 느끼는 차주끼리만 그쵸, 차주 서로 느끼는. 통하는 아, 그런 게 있죠. 베뉴가 사실 그렇게 막 흔한 차는 아니잖아요. 네. 막좀 차주끼리 어떤 음. 동질감이랄까요. 그러니까 네. 지나가다가 보이면 반가운 그런 게 있어요. 음. 뭐 저번에도 친구하고 여행을 가가지고 가는 길에 해안도로 이렇게 딱 차로 달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벤유가 오는 거예요. 네. 네, 마침 색깔도 똑같이 데님 블루펄 색깔이고 네. 제격이 플럭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저도 모르게 비상등을 켰더니 그쪽에서는 비상등을 켜면서 와이퍼까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벤유 캐리만 아. 느끼는 어떤 동질감이 있구나. 아.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뭐 보기 힘든 차다 보니까 그렇게 아. 인사를 덕하게 <laughs> 해주는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첫차로 이 차를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추천을 하시는지 아 저는 배뉴를 네. 첫차로 정말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경차는 물론 뭐 차,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불안한 감도 있고 같은 비슷한 가격에 세단을 네. 구매한다고 하면 전고가 조금 낮아서 운전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그 전고가 조금 높아서 차가 운전하기더 편하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또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네.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게 네. 운전할 수 있는 게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격이 막 사회 초년생한테 있어서 뭐 천오백만 천팔백만 원 이천만 원,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크게 뭐 할부로 이제 구매를 한다면 음 그죠 그렇죠?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네 크게 어 맞습니다 이 경차하고 사실 이 이제 캐스퍼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보니까 저는 캐스퍼랑 베뉴로 만, 어,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실 텐데 혹시 구입하실 때 비교하셨던 차량이 있을까요? 저는 베뉴하고 레이, 스토닉 세 차종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차를 보시고는 디자인이 그렇게 막썩 맘에 들지는 네. 않으신다고 그랬어서 스토닉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이는 또 모임들이 대부분 인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를 자주 타게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네. 운전을 하는데 그럴 때 레이는 조금 불안할 것 같다 라고 레이가 뭐안 좋은 차는 아니죠 안 좋은 아, 그렇죠. 차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부모님께서 좀 불안함을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베뉴로 하자 네, 그렇게 돼서 베뉴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베뉴를 구입하시고 나서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아는 분들은 어 저거 팰리세이드 닮았네라는 음... 어떤 과찬을 해 주세요. 네. 전면부를 보면은 팰리세이드랑 조금 이제 조금 닮은 부분이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팰리세이드의 미니미 어, 한 어떤 팰리세이드 음... 주니어, 팰리세이드 네, 아들 그쵸? 같은 네. 느낌이 또 모르는 분들이 봐도 귀엽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연비가 좀잘 나오다 보니까 네. 어그 점에서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거 정도는 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네, 연비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에서 20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아, 네. 와, 연비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할 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한끼 음.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 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차량을 구매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돈을 모으시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베뉴가 막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더라도 어 지금 뭐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까지 해서 대략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경차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벤유보다 차급이 더 높아지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이게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뭐 사십만 원 오십만 원 드는 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차가 없으면 한 달에 사십만 원 오십만 원을 절약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조금 더 돈을 모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배뉴와 관련된 어떤 현대차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 저 이열 폴딩 안전벨트. 아, <laughs> 어떻게 좀 아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지금 벨트가 찝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laughs> 이 관계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리콜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laughs> 아니, 어쨌든 좀 설계적으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뭐, 리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아,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는 너무 좋아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이동차였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